가장 중요한 부분. I'm your father. 다시 불러. 나는 너의 아빠다. 와, 이거 완전 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아빠랑 아들이랑 싸우는 거잖아. 한 식구끼리. 아이고, 저 집안도 보면은 가정사가 너무 복잡해. 불쌍해. 근데 저 광성은 진짜 갖고 싶다. 막내라도. 아, 이거만 그냥 광성은만 들고 다니면 애들이 엄청 부러워할 텐데. 그치? 글쎄다. 난 이 뛰어난 외모도 뿌리지 몰라도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으로 받고 있거든. 그 어디가 우울한 건데? 모든 게 다 우울해 나. 알아.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가 나냐? 어디 형이나. 이렇게 틈만 났다면 별것도 아닌 일에 시비가 붙어 티격태격하는 영재. 그런데 그때. 어? 저기 있다. 설마 광성등? 아. 네가 찾던 광성등 쪽. 쇼니 크리킹 것은 다름 아닌 광성등. 저게 무슨 광성법이야. 왜? 길쭉한 비슷한데. 잘 봐봐. 의자 위로 올라가 형광등을 잡고 포즈를 취하는 쇼. 어, 그래. 뭔가 느낌이 있네, 있어. 완전 똑같네. 똑같지, 똑같지. 하지만 막상 형광등을 빼서 손에 들어보니 이건 뭐 광성금에 불도 안 들어오고 마치 팥도 안 들어있는 찐빵 같았죠. 그렇죠. 아니, 뭐야, 빛이 나야 광성금인데. 아이, 차라리 형 반딧불이를 잡아서 여기에 넣으면 빛이 나지 않을까? 야, 반딧불이 무슨 사이냐? 아무 데나 살게? 아니, 그럼 어쩔 건데. 아니, 여기 불을 지를 수도 없는 거잖아. 광성... 불! 어? 어? 그래. 뭘 하려고. 자. 갑자기 뭔가 좋은 수를 생각해낸 시원은 형광등 흉쪽을 분해 열더니 갖고 있어봐. 싫어, 싫어. 어쩔 건데? 휘발유 넣고 그 안에 휘발유를 약간 부었습니다. 형 이제 어쩔 거야? 이 아이는 휘발유에다가 불을 살짝 붙여봐. 그럼 불주둥이 확 올라올 거 아니야. 와, 그게 바로 감성. 이야, 이거 완전 천재다. 기본이지만 성장이 꺾어. 빨리 해보자. 천천히. 이런 상황 맞다고요? 쇼네 그럴듯한 계획에 신이 난 형제는 곧장 종이에 불을 붙였고 그 불 붙은 종이를 형광등 안에다 집어넣었는데 터지지. 터지나요? 그럼 갑자기 일어난 엄청난 폭발. 그렇습니다. 얌전히 불기둥만 생길 거라는 형제의 예상과는 달리 형광등 내부는 휘발유의 유증기와 먼지 등이 결합해 있었기 때문에 불씨와 만나는 순간 폭발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 결국 쇼운과 프레디 모두 얼굴은 물론 전신에 걸쳐 지울 수 없는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철없는 성인 여러분, 영화는 영화일 뿐 절대 따라하지 말자. 17살, 20살인데 다음은 4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사는 페르난도. 도대체 누가 이 남자를 이토록 처절하게 만든 걸까요? 운전학원 인기 강사인 페르난도. 몇 달 전 그날도 그는 빡빡한 수업 스케줄로 눈코 뜰 새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했구나. 아, hello, my name is Fernando. 운전 절대 어렵지. And I am. 선생님, 저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아니, 이렇게 선생님이 멋지면 내가 떨려서 운전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일도 아리따운 외모에 성격까지 화통한 강습생 클라라를 보고 페르난도는 흉내 반했더랬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며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는데
그러다 강습이 끝나는 날 드디어 용기를 내 클라라에게 고백하기로 한 베르난도. Hey, Clara. I love you. 어머, 베르난도. Clara, 당신을 평생 내 옆에 태우고 싶어요. Oh, would you marry me? 아니, 나 다음 주 결혼해요. 아이고, 잘 안 돼. 결혼이요? 난 안 되겠니? 이 세상에서 클라라의 결혼 소식은 베르난도에겐 청천벽력 같았고 사랑에 상처받은 이후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만 거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빨리 만났으면 그 멍탱이 뭐가 내가 당신을 더 빨리 만났으면 우리 결혼할 수 있었을 거야. 그때 문득 베르난도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으니 자동차 형태의 타임머신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며 마구로 갈 수 있었던 영화 백투 더 퓨처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돌아가서 더 일찍 클라라를 만나는 거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베르난도. 그렇게 자신의 차에 올라탄 베르난도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거칠게 차를 몰아 점차 속도를 올리더니 급기야 시속 160km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다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제어가 안 돼 일어난 이 사고로 상대편 차량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사고를 난 베르난도는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조금만 더 달렸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 클라라랑 결혼도 하고.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이 정신 이상으로 심해져 결국 정신병원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의 비뚤어진 난폭 운전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규정 속도 준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다음은 3위. 어두운 저녁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혼자 농구를 하고 있는 17 사춘기 소년 지환이. 그때 지환이 앞에 불쑥 나타난 한 소녀가 있었으니. 야, 너 왜 사람을 오라가라야. 이쁜 건 알아가지고 어우 지겨워 정말. 야, 네가 정희실이냐? 그래. 왜? 내 이름마저도 매력적이게 들리나 보지? 대박. 야, 네 친구 중에 수지라고 있지? 응? 내가 걔랑 좀 잘해보고 싶거든? 나랑 좀 연결 좀 시켜주라. 기막혀 정말. 야, 그럼 날 왜 불렀니? 네가 수지 베프라면서 나랑 좀 연결 좀 시켜줘. 진짜 어이 상실이다 너. 대박이다. 오, 레알 대박. 진짜 짜증난다 너. 야, 이리 와봐. 좀 말 좀 끝까지 좀 들어봐. 내가 수지를 만나잖아. 그지? 내가 너 소개팅 시켜줄게. 소개팅. 오, 마트레이드. 될 때까지 열 번. 소개팅. 그것도 열 번이란 얘기에 귀가 번쩍 뜨인 이슬이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야. 근데 응? 진짜 수지가 농구 잘하는 남자를 좋아해? 하, 그러셔서 농구를 그리 열심히 해대셨어. 그 짧은 다리로? 어, 얄밉다. 야! 내 다리가 뭐가 짧아? 내 다리, 이거 봐. 이거 완전 기네. 롱다리래, 롱다리 이거 봐. 뭐? 야! 요즘 농구 남자애가 어딨니? 야, 수지한테 잘 보이려면 남들이 안 한 걸 해야지. 그 뭐, 슬램덩크 이런 거 괜찮네. 옛날에 정말 슬램덩크? 만화 슬램덩크 열풍으로 널리 알려진 슬램덩크는 선수가 공중에 뛰어올라 손으로 둥근